같이 금 우 리 학 교 는 메이킹 시작.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남은조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이청산 역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최남나 역 조희현입니다. 이수영 역을 맡은 로몬이라고 합니다. 윤기남 역할을 맡은 유인수입니다. 나연 역할을 맡은 이음이라고 합니다. 대본을 받자마자 진짜 한숨에 다 읽었거든요. 좀비들이 어떻게 나올까? 몰입력이 정말 장난이 아닌 그런 대본이었습니다. 캐스팅 소식을 듣고 집에서 가족끼리 간단하게 케이크랑 와인이랑 해서 파티했었어요. 너무나도 넷플릭스 시리즈와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고등학생인 저한테는 학교가 되게 제2의 집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 자체가 참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기괴스럽고 하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인물들의 감정들도 있고 재밌게 봤습니다. 은조는 친구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인싸아이예요. 아빠를 향한 사랑, 소꿉친구 청산이와의 마음, 남나와의 약간의 애증. 저한테는 그래도 은인 아닐까요? 가장 소중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친구니까. 청산이는 위험 상황에서 자기보다 은조를 더 지키려고 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제가 봐도 멋있는 것 같긴 해요. 순정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내가 제일 행복한 놈이다! 오글거릴 수도 있는 장면인데 너무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찐배우다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남라는 친구들과 소통을 아예 안 하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좀비 바이러스 사태 후 학교에 고립되면서 우정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수혁이한테 남라는 첫사랑? 수혁이는 묵직하고 든든한 리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내는 용기, 남나를 향한 그런 마음에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수혁이는 사실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죠. 맨수라고. 맨발의 수혁. 나연이는 왜 그럴까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그 마음이 이해가 가고 애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에서 생존자들을 좀비보다 훨씬 더 위협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제가 현장에서 계속 밀고 있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보면 볼수록 귀여운 남자에서 귀남이라고. 귀남이는 찌질하다. 나연이는 짜증난다. 저희가 옥상으로 대피를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저희 대수 오빠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다 같이 따라 부르고 이랬던 것들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항상 지우 배우랑 이 씬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끝나고 가자 어디든 가보자. 경수랑은 실제로 굉장히 친한 형 동생 사이고, 실제 현장에서도 경수가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거든요.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비를 피해서 살아남아야 할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별로도 또 아이템이 다르니까 게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도 재밌었고, 처음에 이제 뭐 좀비들이 창궐하는, 제가 좀비가 되는 그런 큰 장면들은 스케일이 큰 장소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익숙한 그런 공간인데도 그 안에서 연기해주신 좀비 연기자분들이나 그리고 또 저희 배우들이 했던 연기들이 정말 그 선에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 노력들이. 급식실 장면? 거기서부터 정말 학교에 물밀듯이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 장면 하나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비물을 보고 있구나를 같이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방송실에서 안승균 오빠랑 임재혁 오빠가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직접 시범도 보여주면서 몸소 나서는 모습에 제가 진짜 감동받았고, 좀비들을 물리치려고 악기를 막 치는 게 있어요. 되게 긴장감 넘치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앞에 좀비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신 저희는 이야! 진짜 한매친 사람처럼 막 두드리는데 다양한
사건들 때문에 느끼는 어떠한 감정 연기를 그 좁은 공간에서 다 하다 보니까 나연이 입장으로서는 되게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서웠습니다. 좀비 연기자분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액션하는 게 사실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어서 직접 사람을 때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맞는 것보다 때린 걸 많이 했는데 그 매 순간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극 중에서 어쨌든 청산이랑 가장 많이 호흡을 했었는데 비나미 형이랑은 서로 죽고 못 살아서 안달인데 촬영 없는 날에 카페라든지 야경을 보러 간다든지 연기 얘기, 작품 얘기 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대립하는 관계지만 그렇게 친해져서 오히려 합이 더 잘 맞아서 더 잘 맞붙을 수 있는 좋은 케미를 이끌어냈었던 것 같고 걱정보다는 기대감에 더 현장을 갈 수 있었던 게 어쨌든 감독님이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되게 많이 열어주셨고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도. 상황만 다 같이 뜻이 맞으면 그 안에서 정말 무슨 애드립을 해도 다 오케이, 다 살리자. 가방으로 체육생 머리를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얼마나 아픈지 한번 맞아보시겠대요. 몸소 체험해보셨어요? 재밌었고 든든했어요. 이런 호흡이에요. 저는 배수. 이제 우진이 누나한테 고백하는 씬이 있는데 이 배우는 천재구나, 정말 웃기구나, 몸소 느끼실 겁니다. 이젠 경수가 우리 죽일지도 모른다고. 지금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천상현 오빠가 진짜 애드립 천재다 싶었어요. 저희가 강당을 탈출할 때 안승균 형이 집에 가자 라는 대사라.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라는 말이 그냥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원하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 대사가 뭔가 이 극을 다 설명해주는? 일단 또라이 친구들하고 촬영도 처음이었고 매 순간순간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호흡은 뭐 말해 뭐해, 너무 좋죠. 저희 2학년 5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고 만나면 게임하고 재밌게 놀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성격이 좀 바뀌었어 이 촬영하면서. 내 영향. 우리 아기 천사 지우 덕분에 제가 한층 더 밝아진 모습으로 저도 성장한 작품입니다. 고2랑 고3 초반을 1년 내내 제가 운조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일단 놓치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 진짜 같은 반 친구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막찰 때는 제가 졸업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울컥했던 기억이 남아요. 겨울에 비 내리는 씬을 찍었었거든요. 진짜 너무 추운데도 저희 다 같이 손잡고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다들 손잡고 돌면서 비를 골고루 맞자고. 특히 남나랑은 은조가 처음에는 약간 대비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누구보다 은조가 또 남나가 은조를 더 생각하고 또 애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뜬금없이 이런 감정이 나오면 안 되니까 1화 때부터 서로 손을 은근히 잡자, 은근히 서로 눈을 좀 눈빛을 교환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쌓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나와서 보면은 우리의 그런 묘한 기류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수 역할의 성민이와 좀 이렇게 부딪힘도 좀 많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스파크가 튀고 막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항상 찍기 전에 서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이렇게 하면 화나?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더 화날까? 이런 소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0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게 지우에게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 물렸다고 다 같은 좀비가 아니라 절반만 좀비가 있고 근데 그 절반만 좀비들 중에서도 또 단계가 나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차별점으로 해서 되게 중점적으로 보시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비물이라는 되게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들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이 지금을 학교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특히 더 좀 다른 작품과 다르게 다른 부분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190개국에서 저희의 이런 열정과 노력을 널리 퍼뜨릴 수 있다는 게 사실 믿기지도 않고 상상이 잘 안 가가지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재밌게 봐주세요. 예.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는 많이 봐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